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밥상 물가 걱정은 여전한데요. 특히 채소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차례상 차리기가 겁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류희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 농산물 도매시장. 추석을 앞두고 장볼거리는 더 많아졌는데 치솟는 물가 탓에 주민들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사기 위해 도매시장을 찾아봤지만 예상보다 훨씬 더 비싼 물가에 놀랍니다. 밑에서 저거 산소, 벌추, 그 잔디 깎고 이래 정리하러 갈 때 그 간단한 과일은 없잖아요. 얹고 보고 그거 이제 하려고 보러 왔는데 물가가 지금 좀 많이 비싼 것 같아요. 안 그래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물가도 이런 것까지 오르니까 더 힘들죠. 특히 시금치, 무, 배추 등 채소류 가격이 급등했는데 배추와 무는 지난해보다 90%가량 비싸져 거의 배로 올랐고 시금치 도매가는 한 달 만에 3배가 됐습니다. 예년보다 열흘가량 추석이 앞당겨져 작물이 자랄 시간이 부족한 데다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컸던 탓입니다. 추석이 작년보다 빠르다 보니 품목이 한정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홍로 위주로 기밀을 보다 보니까 작년 대비 한 30% 정도. 그리고 시금치, 부추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한 100% 올랐고요. 지금 이제 수요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이 안 되다 보니 시세가 더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은 30만 천 원, 대형마트는 40만 8,400 원으로 지난해보다 6%에서 10%가량 올랐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훨씬 더 무거워 주머니 사정을 팍팍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농축산물 비축 물량을 풀고 최대 650억 원의 할인 쿠폰을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지만 물가 오름세가 추석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서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류희진입니다.